대형 기획사 이야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또 스타가 있죠. 아이돌계 정말 역대급 비주얼입니다. 영화 배우로서 정말 큰 성공을 했었고 뭐 타짜에서 그 연기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탑의 이미지를 찍고 있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바로 지하로 떨어집니다. 바로 대마초 혐의로 이제. 네, 심지어 군복무 중에 네, 발생했던 네네. 사건이라. 연습생인 여자 후배와 함께 이제 자택에서 4차례 흡연을 해서 선고를 받았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경이 이제 박탈이 당했죠. 다시 이제 복무를 해야 되는데 추징금이 12,000원 나왔어요. 대마초 가격이더라고요. 네, 참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탑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 아, 처음에 부인했어요. 전자담배인 줄 알고 폈다. 근데 또 모바일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니까 인정을 했고 또 사과문을 또 발표했죠. 죄송하다고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대마초 논란에 의해서 수면제 논란까지 있었죠. 과다 복용해서. 맞아요. 막 응급실 실려가고 그 자살 시도냐 아니면 정말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냐로 또 의견이 분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탑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논란이 된 게 바로 이제 그 자숙을 해야 된 사항에서 탑의 생일이 이제 11월 4일 날 이제 있었는데 요거를 탑의 어머니께서 SNS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호불호가 갈리는데 어떤 분은 뭐 올려도 된다 그러지 않냐 근데 하지만 자숙 기간에는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 요거 조금 그 지금 시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탑의 복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아... 기본 팬덤이 워낙 크거든요. 그리고 탑이 어느 정도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네. 대형 기획사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박범 씨 하면 노래도 잘하지만 예쁘잖아요. 눈 화장이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박범 씨인데 이분도 역시 또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네, 2010년 10월 마약류 밀수 혐의로 입건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박범은 그 국제 우편을 통해서 마약류로 분류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 82정을 할머니가 거주하는 인천으로 물품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설수에 올랐는데 결국 이제 일반인과 달리 명확한 신분이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고 또 초범이다 보니까 이건 유예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점이죠. 유예라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것은 유예, 미뤄둔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 무혐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박범 씨가 YG와 이제 계약이 이제 바로 이제 해지가 되죠. 만료가 되는 거죠? 네. 예. 저는 오히려 양현석 씨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건을 일으킨 연예인마다 다 엇발을 했잖아요. 뭐 승리, 박봉, 이번에 탑까지. 귀여우세요? 네, 네. 재밌으시네요.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팬들이 얘기하니까 바로 또 이제 팔로우 맺어줬거든요. 탑하고는 팔로우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YG.